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스마트폰과 TV까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조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판매를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요. 반면 디스플레이 업계처럼 부품 부족이 LCD 패널의 단가 상승을 부르면서 뜻밖의 호재를 만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차세대 패널인 OLED에 밀려 구물로 여겨지던 LCD 패널. 저가 공세로 무장한 중국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주면서 결국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모두 지난해 LCD 생산에서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LCD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급등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IT 기기 수요가 급증한 데다 TV와 스마트폰 등 화면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소연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디스플레이 핵심 구동칩인 DDI 생산업체들이 고객사 물량을 재조정하면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삼성과 LG는 LCD 생산을 중단하려던 계획을 접고 수급 상황에 맞춰 공장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를 넘어 스마트폰과 게임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최근 부품 부족으로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등 고급 모델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솔 게임기를 만드는 닌텐도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설까지 수년이 소요돼 단기간 확충이 어려워 당분간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는 칩셋과 디스플레이 등 주요 스마트폰 부품 가격이 지난 반년 동안 15%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품 가격 인상은 제품의 원가 상승과 출하량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반도체 자립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망을 두텁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